오늘 저희 동네 미세먼지 농도가 드디어 나쁨으로 떴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좀 양호해가지고 공기청정기 언박싱을 못하고 있었는데 공기청정기를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위닉스 공기청정기 마스터 S를 협찬받게 됐습니다. 크기에서부터 느낌이 오시겠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넓은 집에서 쓰는 30평대 사이즈고요. 앞으로 넓은 집에 언젠간 이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쓰려고 이렇게 큰 사이즈 공기청정기를 제공받았어요. 이렇게 저 땡기면 되는구나. 박스 떼기 치우고. 앞부분은 실버, 뒷부분은 화이트, 투톤으로 컬러가 빠졌습니다. 설명서네요.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겨있어가지고 상품권인 줄 알았어요. 쿠폰 들어있어요. 위닉스 마스터 S K필터 세트 2만원 할인 쿠폰. 앞부분은 실버고 뒷부분은 이렇게 화이트로 빠져가지고 고급진 그런 맛이 나요. 공기청정기에 붙어있는 실을 다 뜯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뜯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앞판을 분리했습니다. 프리필터, 탈취필터, 마이크로 집진필터. 필터가 3개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 집진필터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취 필터를 넣어줄게요. 프리 필터랑 탈취 필터를 끼워줄게요. 이거는 슈퍼 청정 모드, 락 버튼, 풍량 조절 버튼, 수면 모드, 타이머 모드랑 필터 관련 버튼. 이게 지금 안 좋다는 건가? 파란색이 좋음이고, 초록색이 보통이고, 주황색이 나쁨이고, 빨간색이 매우 나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자취방은 주황색, 실내 공기 오염도가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도 빨간색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빨간색이었으면 갑자기 몸이 아팠을 것 같아요. SKT 스마트홈 어플에 공기청정기를 등록을 했어요. 기기를 등록을 하면은 원격으로 제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필터 사용량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제가 공기청정기 사용한 히스토리도 나오고 신기하네요. 창가 쪽으로 옮겨봤습니다. 어제 꽃시장에서 사온 헬레 보루스예요. 이번에 아일랜드 식탁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놔둬봤거든요. 아직 정리를 다 못했어요. 대충 처박아뒀습니다.
선물 받았던 스누피 냄비 받침인데 너무 많이 태워 먹어가지고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 듀얼 에어제트라고 제품 상단부와 후면 그릴에서 공기가 수직으로 나와서 찬바람이 피부에 닿을 일이 없고 벽에다가 붙여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공기청정기 소음 들리시나요? 제가 사는 자취방이 완전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엄청 시끄럽거든요. 소음 이런 거에 좀 많이 무뎌져가지고 이 정도는 진짜 소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바람소리? 그 정도? 30평대 모델이라서 넓은 실내 공간도 한 번에 공기청정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자취방이 10평이라서 공기청정이 진짜 너무 빨리 돼가지고 좀 어리둥절하기도 한데 벌써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실내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그 파란불이에요. 자취방에 미세먼지가 순삭되는 순간입니다. 어플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공기청정기가 켜지고 꺼지는데요. 지금은 꺼볼게요. 공기청정기가 꺼졌습니다. 외출했을 때 이 어플로 공기청정기를 조작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르고 공기청정기를 켜고 뭐 출근을 했다든지 외출을 하면은 이 어플로 전원을 끄고 퇴근길이나 귀갓길에 공기청정기를 내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켜둔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마트에서 주문한 택배가 급배송이 도착했습니다. 김치찜 해먹으려고 돼지고기를 샀는데 품절당했어요. 제주 프리미엄 루비골드 키위 9,282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집에 과일이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딸기가 너무 비싸서 조금 저렴한 키위를 골라봤어요. 매달 주문해서 먹고 있는 노브랜드 맛있는 요구르트 65ml 15개입니다. 912원 주고 구입했어요. 땡초 없이 못 사는 한국인이요. 친환경 청양고추 한 봉 3,255원 주고 구입했고요. 청홍고추 한 봉을 2,028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난이생생 15개 이태란 3,330원 주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메이루유 2.3L 4,632원 주고 구입했어요. 유통기한이 2월 13일까지예요. 유통기한 전까지 열심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찐 고추 러버예요, 제가. 청양고추 절임 3,702원 주고 구입했고요. 다우니 초고농축 섬유유연제 리필 기획팩 퍼플 3.2L를 11,997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섬유유연제는 다우니만 쓰고 이 보라색이 제 최애거든요. 자주 꽃을 긴 주걱 5,487원 주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자주 제품이에요. 자주 마스터 스텐 작은 뒤지게 9,207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깐양파 한 봉 1,842원 주고 구입했어요. 한아름 간식 먹을 때 슬라이스 단무지 120g짜리 679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이번에 구입했어요. 글라스락 스마트 직사각 260ml 4,557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사이즈를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맞춰가지고 샀는데 단무지 넣기 딱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완전 신기했어요. 2월에 첫 습배송 하울이었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얼른 씻고 준비해서 서면 가보려고요. 수댕 숟가락 넣어주면은 해감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블로그에서 봤어요. 그래서 숟가락까지 넣어주겠습니다. 해감은 1시간 정도 하면 된다는데 저는 딱 씻고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사촌 언니랑 서면에서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겸사겸사 겟레디미를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카메라에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달 청귤 비타시 크림 발라줄게요. 원래 세럼도 바르는데 세럼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쉬운 대로 크림만 바를게요. 악건성이어가지고 입가 쪽으로 해서 수치스러울 지경으로 버짐이 생겨가지고 라로시포제 똘로리앙 울트라 크림 발라주겠습니다.
비욘드 오마이 선크림입니다. 여름에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해가지고 샀는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베네피트 프로페셔널로 메꿔줄게요. 이거 아마 유통기한 지났을 거예요. 유통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화장품을 쓰고 있습니다. 볼 쪽으로 해서 모공이 좀 커가지고 볼에 좀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발랐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입가 쪽으로 많이 발라줄게요. 2019 최애 쿠션이었던 정샘물 에센셜 스킨로더 쿠션 라이트 컬러입니다. 피부 화장을 얇게 해줄게요. 어반디케이 아이프라이머로 눈두덩이를 칠해줍니다. 쌍꺼풀 라인에 눈화장이 진짜 많이 껴서 에뛰드하우스 루겐마이 아이즈카페 카페라테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제 맥소바로 눈 앞머리랑 눈꼬리 위주로 섀도우를 칠해주겠습니다. 베네피트 구프 프루프 블루 펜슬로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조금 짝짝이 같은데 그냥 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에뛰드하우스 루겐마이 아이즈카페 초콜릿 라떼 컬러로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더샘 에코솔 파워 프루프 초슬림 아이라이너로 라인 그려줄게요. 펜슬화라는 요것만 딱 써요. 더샘 에코솔 파워 프루프 탱크 라이너 브라운 컬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단계로 컬링을 딱 잡아주면은 이런 느낌. 초콜릿 라떼 컬러로 라인을 좀 정리해줄게요. 더페이스샵 디자이닝 브로카라 블론드 브라운 컬러로 눈썹 칠해줄게요. 저 염색무여서 이렇게 밝은 컬러를 선호해요. 눈썹이 워낙 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클리오 컬래쉬 슈퍼 프루프 마스카라 볼륨 컬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 분께서 잘 사용하셔가지고 따라갔어요. 이제 피부 화장을 좀 다시 해줄게요. 제가 예전에는 좀 쨍한 붉은 계열의 그런 립을 바르는 걸 좋아했는데 요새는 좀 누드한 컬러에 또 빠져가지고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매력 부스를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탈모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메꿔줄게요. 카페라떼 컬러로 여기를 채워줍니다.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은데 여기만 계속 머리가 빠져가지고 남는 걸로 뭐 나름의 쉐딩을 좀 해봅니다. 3CE 페이스 블러쉬 로즈 베이지 컬러로 얼굴 칠해줄게요. 아, 볼 따로 칠해줄게요.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걸로 닦아줍니다. 손이 커가지고 양 조절을 잘 못해요. 화장은 여기가 끝이 났고요. 호다다닥 머리를 말리고 올게요. 언니가 지금 부산에 다 간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와서 머리도 그냥 말리기만 하고 옷도 그냥 안고는 쪼입고 지금 나가보려고 해요. 그럼 저 일단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청정 보드는 10분 동안 작동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요리한 후, 청소한 후 등 빠른 공기청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를 오토 모드로 틀어놨어요. 이 오토 기능을 활용하면 밤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바뀝니다. 수면 모드는 소음도 거의 없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디스플레이 버튼 불빛도 자동으로 꺼져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공기청정기는 환기하고 한두 시간 짧게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틀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자기 전에 밤마다 루미큐브를 해요. 제가 여름에 한창 맞고를 쳤었는데 지금 루미큐브에 또 빠졌어요. 루미큐브 어플에 들어왔고 루미큐브 하다가 자려고요. 이거 하다 보면은 좀 두뇌 회전도 되고 좋더라고요. 30초 광고? 그런 스킵할 수 없는 광고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기다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아무튼 쫀잼입니다, 쫀잼. 공기청정기 수면 모드로 켜놨는데 고요합니다. 바깥에 막 차 지나가고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공기청정기 소리는 되게 조용해요.